델카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젤다 정선. 젤다? 찬솔아. 응? 젤다가 재밌어, 암스가 재밌어, 카비가 재밌어? 암스. 암스가 제일 재밌어? 젤다 제일 재밌어. 젤다가 제일 재밌어. 그때 암스 없을 때야. 어? 한다. 자, 해봐 한번. 보여줘봐 친구들한테. 19%를 깼네요. 스토리 모드, 스토리 모드. 잠깐만, 나 이거 다 맞췄었나? 이것도 다 맞췄는데. 아. 유령 도시 같다, 그지? 플레이 눌러야지. 어? 아빠는 여기서 찍어야지. 오! 뭐야? 어! 아! 됐다. 안 되는데. 아니 근데 바람 부는 애가 필요한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요번 별의 카비는 이렇게 동료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동료들하고 힘을 합쳐야 됩니다. 나다 바람. 맥스도 같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맥스도 게임기 못하나? 맥스는? 맥스 너도 할 거야? 불르면 좀 오지마. 가만히 앉아있어 김맥스. 맥스는 자기 이름만 부르면 쳐다보고 옵니다. 신기한 강아지입니다. 안달복달 못하죠. 갑자기 이름을 부르면. 맥스! 일로와. 손! 손 해줘봐. 손! 손! 할래. 앉아! 똥꼬에서 얼음 꺼내는 애가. 뭐이? 똥꼬에서 얼음 꺼내는 애. 똥꼬에서 얼음 꺼내는 애가 뭐야? 쟤! 쟤 똥꼬에서 얼음 꺼내는 애. 아니 맥스 돌아가. 이겼네. 똥꼬에서 얼음 꺼내는 애인데 왜 똥꼬에서 얼음을 안 꺼내지? 개인적으로는 다 내 아이스크림. 슈퍼마리오 오디세이도 재밌는데 끝! 저는 사실 2D 스타일의 슈퍼마리오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거를 대응 그 2D 스타일의 슈퍼마리오가 나올 때까지 스위치에서 대신 즐길 수 있는 1등 비슷한 스타일의 액션 게임이지 않을까 합니다. 애들이 참 좋아해요. 찬솔아. 산 지 며칠 만에 닦겠지? 이틀 만에 닦겠네? 어? 어? 아 찬솔이가요. 아 게임 고수는 고수입니다. 별의 카비를 사준 지 한 2, 3일 만에 아니 방에 그냥 아빠 누워갖고 핸드폰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그냥 카비를 하더니 갑자기 엔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우리 아들 바로 닦겠어. 찬도 인사 한번 해줘. 나 게임 고수. 볼륨이 생각보다 크질 않나 봐요. 7살짜리 꼬맹이가 2, 3일 만에 닦이는 거 보니까 진짜 끝났네. 이제 이거 못하는 건가? 아니 엔딩 보고도 또 해도 돼. 이제 숨겨져 있는 걸 막 찾으면 되지. 아 야 손 닦고 손 닦고 손 닦고 깨끗하게 닦고 닦았어. 엔딩 룰입니다. 엔딩 스크롤. 베레카비는 이것으로 끝.